90일 다이어트 챌린지에 참여한 6번 참가자 1차 중간 점검이다. 결과부터 보면 체지방만 5.5kg를 차냈다.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다. 인바디 점수만 6점이 늘어났다. 나는 전문가도 뭣도 아니지만 다이어트를 892일째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사람의 30일간의 과정을 본다면 납득이 간다. 노량진 고시촌에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라서 내가 항상 노들섬에 가서 뛰었다. 노들섬 중간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왕복을 하는데 솔직히 처음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체력이 약했다. 1.5바퀴 정도 뛰었는데 눈이 풀리시더라. 근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눈에 띄게 잘 달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내가 1라인을 타고 꽤 빠른 속도로 달려야 아니 이 악물고 달려야 페이스를 맞춘다. 아니 무슨 게임 캐릭터 키우는 기분이다. 하나 둘 셋 넷 6번님이 30일 중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식단과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반성이 되더라. 6번님 조금 널널하게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셔도 돼요. 공부하시는데 탄수화물 양 좀 더 늘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좀 강도를 낮추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너무 잘해주셨다. 여기까지 우리의 에이스 참가자 6번 빅맘이었습니다.